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 호수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합니다.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자 모든 것이 다시 잔잔해집니다. 마르사 3소 41 참조.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스스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웁니다.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베테랑 어부였고 그곳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폭풍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배에 함께 머무르시고 심지어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분은 당신의 현존으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더 큰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시고 위험을 헤치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실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과 그들 가운데 계신 그분의 현존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장애물과 어려움에 맞설 준비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낸 그들은 십자가와 순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시련들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 모으시고 당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신 다음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전하고 받은 것을 모든 이와 나누도록 세상이라는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삶의 매 순간, 그것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지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면서 그것들에 맞서 싸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도움으로 역경을 이겨내면서 점점 더 그분께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의 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확실성과 주저함, 폐쇄성과 편견을 극복하고 이를 용기와 관용으로 바꾸어 모든 이에게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알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께 모든 벽을 허물고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시련의 순간에 내 삶에서 주님의 현존과 도움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혼란에 휩싸이나요? 아니면 그분께 매달리나요? 이런 내면의 폭풍 말입니다. 기도와 침묵, 말씀에 귀 기울이고 흠숭과 형제적 신앙 나눔 안에서 평온과 평화를 찾기 위해 그분께 매달리나요? 겸손과 용기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께 자신을 내맡기는 평온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